K-pop we are looking for. 저는 옆에 있는 우리 언니를 행복이라는 단어로 정리해봤습니다. 언니가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진짜 언니는 행복 에너지를 뿜뿜 주는 언니. 감사합니다. 행복을 하겠습니다. 맞아요. 저는 주주 언니 이거 약간 처음 말하는 거긴 한데 어? 약간 다른 의미로 애착 인형? 애착 인형? 처음에 들었어. 애착 인형 약간 연희한테 푸 인형 같은 그런 약간 아 연희가 인형 좋아하니까 있으면 약간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말? 약간 너무 좋다. 힐링 에너지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언니한테 애착 인형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나현이! 주리! 나현이는 너령! 주령! 나는 그렇게 진짜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도 진짜 딱 봐도 알게 손절을 너무 맞아, 많이 맞아. 하는 것 같아요. 그 감각 갈 때마다 맞습니다. 뭔가 언니들이랑 같이 활동을 할 때 뭔가 자기가 가까이 있게 뭔가 편하게 말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것도 보이고 다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물 날 것 같아. 다음 수연 언니는요 자신감이라고 우리의 자랑. 뭔가 언니 다방면으로 너무 잘하고 항상 잘하는 때문에 언니랑 같은 팀이 있어서 제가 안심이고 뭔가 잘합니다. 어야 눈물 날 것 같아. 뭐야? 아니 근데 야 저번에 운동처럼 하면서 웃으면 눈물 날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항상 이래. 거짓말 팍치. 거짓말 팍치와. 아닙니다. 아, 자 네 다음 소희. 우리 소희는요 열정. 소희가 뭔가 열정적으로 매 순간에 임하는 게 보여요. 항상 그랬고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뭔가 그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열정 있게 매 순간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딱 보면은 열정 강아지가 떠오르네요. 감정 강아지. 저는 이렇게 뭐 웬만해 다 감동적인 말 할 줄 모르고 일단 말해봐. 말해봐. 아 그럼 바꿔줘. 팟이야? 네. 왜 이유는 뭐냐면은 좋아. 제가 딱 언니 뒤에 좋아. 있는데 머리 색깔이 팍 해가지고 야 맞아 엄청 의미를 빨리 붙여요. 근데 이제 그 윤경이가 할미 입맛이기도 하고 야야야야 저는 팟의 기도로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 알죠. 수목보다 무조건 팟풍이에요. 아 맞아 맞아. 제가 계속 윤경이를 너무 좋아하기 좋아해. 때문에 그렇게 좋아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사랑하는 소희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연이 누구 언니 누구 있어요? 윤달라 윤경 잠깐만 윤경 2표 연이 2표 수윤 다현 1표 1표 저희 그러면 2표 걸린 윤경 연이 여기 근데 저희 둘이 제일 많이 찍는 것 같긴 해. 네. 사진 찍으러 갔다 올게요 이러면서 네. 사진 찍어주세요 알려주세요 사진 찍어주세요를 가장 많이 부탁하는 멤버가 이 둘이 아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둘이 서로 찍어보잖아요. 맞아요. 서로 찍어주고 아주 좋아요. 둘이서 앞으로도 많이 찍어주자고요. 좋아요 셀카 멘트 둘셋 윤이 연이 소희 언니 수윤이 다현이 한 병원 자기 제목을 네 저도 다현이 한 표 오 아 나 제일 많은 건 연이한테 연이한테 축하합니다. 언니가 단체 연습할 때도 많이 이렇게 이끌어주고 선수 진짜를 잘 체크해서 이끌어주기 때문에 언니가 최고의 회사가 아닐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야하 저는 뭔가 직캠이나 보면 뭔가 표주도 그렇고 연희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진짜로 연희 스타일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스타일이 좋아해서 난사? 네 짜잔 뭐야 이거 오늘 뭐지? 멋있어요. 네 하나 둘 셋 수윤 진짜? 진짜? 맞는데? 수윤 대표 수윤 대표 수윤 대표
loving 치킨타 and see you later. Thank you. 아, 역시 멋있다. 온다. 하나, 둘, 셋. 빵. 꽝연. 서윤경. 서윤경 3표. 소희 1표. 연희 언니 2표. 저 왜요? 언니. 저 왜요? 아, 근데 완전 힌이 아니야? 힌이 최근에 많이 했어. 완전 힌이야. 최근에 뭐였지? 아, 유니 화장 최근에 뭔가 많이 했어. 화장품. 화장품 최근에 저도 근데 진짜 필요할 때 말고 하나도 안 산 건데. 아, 아까 아니야. 언니는 필요할 때 한 번에 한 번에 많이 산. 아까 들었는데 플렉스를 했더라고. 아, 맞아. 얘기는 못하지만 플렉스를. 화장품을 제가 싹 플렉스. 싹 다 잘 얻고 싶어가지고 한 번에 진짜 많이 산 것 같아. 윤경이 약간 평소에도 비활동기 때도 활동기 때도 항상 끊임없이 와요. 한국에 그렇게 돼. 내가 사는 것도 있고 보내주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개씩 계속 와 이렇게. 하나 둘 셋. 난데. 아 여기다. 야, 왜 여기? 이두 분이 여기지 당연히. 저는 윤경이요. 저 근데 윤경이 많은 건가? 윤경이 언니. 우선 윤경이 연습생 때 저랑 같이 그 어떤 애니메이션을 봤어. 무슨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맞아. 전혀 볼 타이밍이 없어요. 아 근데 뭐 그거 뭐였지? 아, 뭐? 그? 뭔가 어떤 애기가 여행하는 인사이드 아웃이었나? 인사이드 아웃이었나? 슬픔이랑 조금이 나도 슬픔이 인사이드 아웃 봤는데 그거 울어? 그 주인공 애기가 엄마랑 이렇게 앉는 장면 있어요. 그거 봐서 인사이드 아웃 봤다. 아이고 이겨냈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옆에서 갑자기 이러면서 우열을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윤경이랑 코드가 좀 잘 맞아요, 저랑. 우는가. 같이 막 영화 보러 가면 계속 울고 같은 타이밍이 와서 전에 제가 민망했던 게 언니랑 이렇게 있어요. 영화 보러 간 적 있어요. 아, 맞아, 근데 슬프긴 했는데 아무도 안 울었거든요. 저희가 자리도 좀 가운데여가지고 둘이서 울었는데 우리 센터에서 울고 울었는데 봤는데 아무도 안 울어. 로켓펀치에서 두 번째 글자와 네 번째 글자 합친 뜻인데요. 맞습니다. 이제 로켓펀치와 항상 함께하는 저희 팬분들 캐치 이름을 탐고 있습니다. 사랑해요 캐치. 사랑해요 캐치 여러분. 로켓펀치가 또 옐로우펀치로 컴백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나왔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끊임없이 사랑해주시고 응원 보내주셔서 정말 정말 힘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로켓펀치 무대 보여드릴 게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